안녕하십니까. 한수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2019학년도 11월 고1 중국연합학력평가 수학영역의 19번 문제를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x제곱 위에 임의점 a. 네, 이것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b라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지금 요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y는 x제곱을요.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 또한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줌해서 나타나 보도록 할게요. 줌을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줌해 볼게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때 점 A가 t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적당한 한 점에 점 A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쯤에 이제 점 A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점 말고 조금 여기다 할게요. 점 A가 있다고 할게요. 이점 A가 몇 콤마 몇이냐면은 t 콤마 t 제곱이죠. 왜냐면은 y는 x 제곱 위의 점이니까 x가 t면은 y는 t 제곱입니다. 그때 y는 x라는 요 파란 선에 대칭 이동한 점이라고 했는데 대칭 이동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x와 y 좌표가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다? t 제곱 콤마 t라고 할수 있습니다. x 좌표, y 좌표가 체인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b라는 점이 바로 얘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때 두점 A, B에서 Y축이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D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Y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했을 적에, 점 A가 내린 수선의 발을 여기가 C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점 B가 여기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점 D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8분의 1이 되는 상수 T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요 A라는 점이 여기 X 좌표가 바로 얼마다? T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여기의 길이가 T라는 사실. 고로 요 선분 AC의 길이가 얼마다? T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B라는 요 점의 X 좌표가 도도도도도도 내려서 보면은 여기가 T제곱이죠. T제곱이므로 요 녀석의 길이가 t제곱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길이도 t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분 BD의 길이도 t제곱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는 요 점의 y좌표가 t, 즉 다시 말해서 얘가 t고요. 그 다음에 요게 얼마다? t제곱이니까 CD의 길이는 얼마에다가 T에다가 T의 제곱을 뺀 값, T 빼기 T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T 빼기 T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이거 사다리꼴이니까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 더하기 윗변, 아랫변 더하기 윗변, 사다리꼴의 넓이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가 요 파란색. 높이가 파란색. 얼마죠? t 곱하기, 아, t 빼기 t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2분의 1. 그 녀석이 얼마이다? 여기 나와 있는 요 녀석인데, 요 녀석 앞에 거, 요 t로 묶어주면 얘는 t 곱하기 1 플러스 t가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요 파란 녀석도 t로 묶어주면은 이제 여기에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t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 그대로 적어주면 2분의 1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자 다시 누구를요?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과 t제곱을 앞으로 꺼내주고 왜 이런 수고를 하느냐? 여기 적혀 있잖아요. 요 녀석. 그래서 이걸 묶어주는 겁니다. 2분의 1 t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찌부들, 얘를 적어주면은 합차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1-t의 제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1-t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가 8분의 1이므로
자, 요 녀석이 8분의 1과 같다. 여기는 매나 마찬가지로 1-t 제곱을 넣고 요 등식을 풀면은 네, 뒤에 화면을 바꿨습니다. 뒤에 화면을 바꿨는데 그 녀석이 얼마다? 얘가 8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은 t제곱, 그 다음에 1-t제곱은 얼마다? 4분의 1이므로 자, t가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t의 제곱은 당연히 0보다 커요. 그래서 양변에 t의 제곱으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죄송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을 그냥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개를 하면은 t제곱,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t4제곱. 그 녀석을 다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t의 4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이꼬르 0. 그래서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전체의 제곱은 0이므로 누가 요 안에 있는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t의 제곱이 얼마다? 2분의 1이므로 t는 풀마 루트 2분의 1이라고 할수 있는데,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는 없고 플러스 루트 2분의 1. 다시 적으면은 얘는 유리화하면은 2분의 루트 2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때 가나의 알맞은 식을 얘가 ft고 얘가 gt라고 했죠. 다시 여기다가 적을게요. ft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t-t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gt가 얼마냐? 1-t의 제곱입니다. 그때 k값이 2분의 루트 2가 나왔죠. 다의 알맞은 수. 그래서 k가 2분의 루트 2므로 자, 여기 fk 즉요 t 대신에 2분의 루트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위에다가 적을게요. 2분의 루트 2 빼기 4분의 2가 됨으로써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계산하면은 4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빨간색 여기에다가 k 값 2분의 루트 2를 집어넣으면은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죠. 어떻게? 1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은 4분의 2, 2분의 1이니까 얘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 것도 이거 분모 분자 2로 나누면은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요두 개의 값을 곱하면은 얼마가 된다?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19번 문제 엄청 빨리 끝났는데, 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20번 문제, 그 다음에 21번 문제, 나머지 문제들 또 풀이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